펠리컨이 아기를 잡아먹으려 한다면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먼저 입을 벌린 채 달려들면 신발이라도 던져주세요. 그걸 먹이로 착각해 삼킬 동안 도망갈 시간이 생길 테니까요. 두 번째,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덤빈다면 아기를 안고 최대한 웅크리세요. 부리 주머니보다 큰 먹이는 삼킬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입에 넣어보려다가 금세 지쳐 포기할 겁니다. 세 번째, 하지만 끝까지 아기를 노리는 침 펠리컨이다. 그럴 땐 그냥 부리를 잡아버리세요. 일반 성인의 압력 정도면 단순간에 부리 놀림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방법이 다 안 통한데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펠리컨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습니다. 펠리카나가 아니라면요.